특징주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윤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뭔가요? 네네. 저는 현대 바이오랜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참, 오늘 어떻게 보면 현대 바이오랜드는 특징이 없는 그런 이슈가 없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강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저점, 저점 매수 구간이고, 이제, 하단에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예.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210주도 안 되는 아주 그 뭐 미미한 소량의 공매도만 나왔고. 네. 어떤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오늘 오히려 개인들이 좀 사고 외인들이 파는 그런 형태고, 요 며칠 전에는. 예. 저번 주에는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게 특징이 없는 이슈가. 네. 없는데 오늘 상당히 상한가를 갔다. 30%. 네. 종가로도 종가도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네. 마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이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 예. 불법 공매도에 대해 칼을 뽑아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다른 게 아시겠지만 이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역기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인들한테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과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한다면.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고 나왔고요. 또 예전에 지금 예전 걸 갖다 이제 뒤져보니까 이제 그 증권사들이 많은 불법 공매도 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는 이제 통계상 외인들이 이제 그 공매도 부분이 좀 약해지는 그런 시즌이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저점 매수관에서 오늘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 사실 6월장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같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장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그 내려갔던 폭을 전부 만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기록됐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오늘장의 특징주 현대바이오랜드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특징주 PNT와 현대바이오랜드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